얼마 전에 제가 그 커피물 이렇게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이걸로도 이렇게 뿌려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취나물이고, 이제 취나물 제가 키우려고 모종을 많이 사다가, 많이는 아니고 몇 개를 사다가 했고, 요거는 이제 호박이거든요. 호박 넝쿨이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잖아요. 요렇게 구멍이 지금 계속 뚫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뒤에 이파리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오전에 제가 한번 커피 물을 뿌렸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깨알만한 조그만 애벌레들이 있어요. 애벌레들이 있어갖고 이걸 이제 계속 갉아먹는 거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포커스가 잘 안 맞네. 여기 보시면 여기 요런 애들이 여기 노랗게 살짝 보이죠? 여기 요 녀석. 예.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큰 거 있다. 요 녀석 좀 크네. 예, 요런 애들이 갉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실내에서 키울 때도 어디서 이 녀석들이 오는지 궁금하죠. 근데 그게요, 이렇게 흙이 있잖아요. 흙 화원에서 만약에 흙을 사온다 그러면 흙, 그 사온 흙에서도요, 그게 알 같은 게 흙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들이 알이 이제 따뜻해지면 알이 이제 부화해 갖고 애벌레가 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 지금 갉아먹고 있네.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보면 다시 요렇게 이걸로 이렇게 칙칙칙 뿌려주시면 이렇게 이파리 뒤에다가 뿌려주셔야 돼요. 입 뒤에 이렇게 쭉쭉쭉 뿌려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는 분무 방식이 있고 이걸 이제 돌리면 이거 분무 방식이 이렇게 오프,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살살 뿌리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하시면은 이게 커피 물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커피 물이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들 수가 있으니까 베란다나 아니면 욕실 같은 데로 가지고 가셔갖고요, 충분하게 뿌려주세요. 뿌려주시면 이렇게 입 뒤에 뒤쪽에 이 녀석들이 입 뒤에 있거든요. 충분히 뿌려주시면 이게 이제 이 녀석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는 지금 제가 걸음 보여드리면 좀 혐오스럽, 좀 더럽게 보이는데, 여기는 음식 찌꺼기라든가, 음식 찌꺼기는 이제 소금기가 많으면은 걸음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채 이런 거, 이제 야채 같은 거, 상추 같은 거 먹고 이제 뭐 남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소금기가 있는 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야채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발효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발효시키고 있는데 이제 거름을 만들기 위한 건데, 천연비료. 근데 이제 파리가 되게 많이 날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도 제가 이렇게 이 위에다가 이렇게 커피물을 뿌려주면 파리들이 이게 커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위에 요거는 자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무를 하다 보면 부서져요, 금방.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세제통이라든가 이거 있을 때, 이 통은 막걸리병인데 이 세제통은 버리시더라도 얘는 놔두세요. 얘는 버리지 말고 놔두셨다가 요거를 이제 보면은 요 밑에 빨대처럼 이렇게 달려있죠. 요거만 길이 조정을 해갖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바닥까지 닿게 길이 조정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병에다가 이것도 커피하고 물하고 이제 반만 섞은 건데요, 이렇게 그냥 저희 생수병 500ml 짜리 이게 500ml인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여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뚜껑이 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거의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꽉 잠그셨다가 일단 잠궜다고 치고 예. 그리고 요거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잠궜다고 치고 이제 이런 이제 알로카시아인데 요거는 알로카시아도 아예예. 네. 보면은 이제 야 나와 야 나오네 왜. 잠시만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아까 예, 풀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 넣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를 꽉 잠궈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잠그면 되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물병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뿌려주면 예, 잘 나옵니다. 알로카시아 키우고 있는데요. 예, 잘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뿌려주면 이 뒤쪽에다가 잘 뿌려주라 그랬죠. 그래서 뿌려주면은 아 이 뒤는 지금 그러니까 뒤쪽을 잘 뿌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뒤가 안 묻었네요. 예, 이렇게 뭐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보여드리면 좀 그런데 이건 담배예요. 담배 피고 나서 이게 담배를 이렇게 그 물통에다가 이렇게 담배 꽁초를 모아서 아 좀 그렇다. 담배 꽁초를 모아서 이걸 이제 그 니코틴이 우러나게 해갖고 이거를 이제 물을 받아서 뿌려줬거든요. 담배 니코틴도 사실 조금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요즘 이제 담배 안 피우고 이제 그 좀 냄새도 그렇잖아요. 좀 뿌려놓으면 사실 냄새가 좀 고약해요. 근데 커피 냄새는 뭐 냄새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 날파리 같은 것도 꼬이는 거 그것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애벌레나 이런 아이들도 이제 애벌레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벌레가 다시 여기서 이제 어디로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가더라고요. 애벌레가 이 그 커피 뿌린다고 그래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어딘가로. 예.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